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특별임무에 있는 프라우스라는 맵인데요. 이제 특별임무에 있는 그 맵을 공략할 때는 이제 초보분들에 맞춰서 이제 모두 이제 뭐 전문 빌딩도 이제 비활성화를 해둘 거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제 돈 벌기로 쉽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이제 특별임무기 때문에 모두 이제 비활성을 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원숭이 실험실도 이제 모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프리미엄 스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뭐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모두 비활성화를 이제 해둔 상태에서 이 특별 임무에 있는 요 프라우스 첫 번째 거 요거를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타워를 이제 다섯 개 이상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로드 스파이크나 이제 파인애플 폭탄 요것도 이제 못 찍고, 그리고 이제 중간 난이도, 그러니까 이제 65라운드인가? 65라운드까지 깨시면 되거든요. 요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닌자 원숭이로 시작할게요. 초보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닌자 원숭이가 공속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르고 이제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추적 표창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초보분들이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이제 특별 임무인데, 이제 특별 임무를, 그 특별 임무를 이제 아무런 이제 효과 없이 빌딩이나 이제 실험실, 그리고 프리미엄 스토어, 요것까지 모두 다 이제 없이 이제 깰 수 있도록 공략을 이제 찍게 이제 의도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초보분들도 이제 뭐 돈 벌기로 많이 요거 하니까, 특별 임무 많이 하시니까 제 공략 이제 보면서 이제 쉽게 따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닌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요 맵은 이제 뭐 이렇게 중앙에서 굉장히 이제 도는 이제 순환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 이제 닌자 원숭이 한 이쯤에 배치를 해두면은 되게 이제 많은 곳에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닌자 원숭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제 농장을 좀 지어놔야겠죠. 그래도 뭐 농장 없이 농사를 안 짓고, 농사를 안 하면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농사를 지으면은 더 손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농사를 조금씩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닌자 원숭이 이렇게 원탑 체제로 버티면서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이제 뭐 요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돈을 계속 모으셔도 괜찮거든요. 이 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쉬운 맵이기 때문에 이 맵 자체를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닌자 원숭이를 2일원만 해주셔도 굉장히 쉽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00원을 쉽게 모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숭이 실험실에 이제 제 다른 공략을 보고 오신 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바나나 농장을 안 팔 거고요. 그 원숭이 실험실에 모두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팔면은 손해를 엄청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 상태로 가도록 할게요. 요 상태로 일단은 이제 18라운드 돌리고 있고, 이제 슬슬 요 이제 더블 샷 업그레이드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닌자 원숭이로 이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약간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게, 이제 28라운드에 이제 그 납풍선이 나오잖아요. 납풍선은 이제 닌자가 못 잡기 때문에 이제 뭐 법사라든지 이제 뭐 대포를 이용해서 할 건데, 저는 이제 법사를, 이 맵은 이제 법사가 좀 쓰기가 쉬울 것 같아서 법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8라운드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3200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나나 공화국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라운드에 3200원이 모였죠? 이제 3200원. 이 바나나 공화국 13송이를 캐는 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견습생 원숭이, 마법사 원숭이를 한 이쯤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쯤에 좋겠죠? 그렇죠? 닿는 곳도 많고 닿는 면적도 많고 하니까 이쯤에 깔아주시고, 이제 왼쪽 두 개 업그레이드부터, 이 번개 업그레이드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번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방금 이제 납풍선이 나왔는데 번개로 지져버렸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제 마법사 업그레이드 하자면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왼쪽은 물량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잡아요. 물량을 좀 잡으면서 이제 그 날려보내면서 이제 시간까지 잘 끌거든요. 이제 회오리 소환하는 게 시간을 잘 끌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마리 놓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MOAB 등급의 풍선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조합에서는 이제 닌자랑 법사면은 이제 약간 MOAB 등급을 못 잡기 때문에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닌자 원숭이도 이제
요 업그레이드 마저 해주도록 할게. 4위요 4위업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농장은 그냥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안 하도록 할게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도 뭐 65라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뭐 라운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 냅두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원숭이 마을도 필요하겠죠. 원숭이 마을이 있어야지 이제 타워들이 이제 또 효율이 좀 더 좋게 발동이 되겠죠. 발휘할 수 있게 원숭이 마을도 여기다 이제 지어주시면 사거리 닿는 쪽에다가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2일업부터 해줄게요. 일단 둘 다 캐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2일업부터 이제 해주면서 캐모 업그레이드는 이제 안 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쉽게 잡으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 블룬 지퍼 요 타워를 이용해서 깨보도록 할 건데요. 블룬 지퍼가 이제 또 MOAB 등급의 풍선을 이제 빨아들여서 한 번에 이제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블룬 지퍼는 여기다 이제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3위업부터 해주시고 이제 4위업 해주시면 돼요. 바로 3위업 해주시고 네 번째 업그레이드는 비싸니까 마지막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타워가 이제 다섯 개가 됐잖아요. 이제 풀하우스라는 맵답게 이제 다섯 개가 되면은 이제 이 타워를 건설을 못해요. 아무것도 이제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지금도 뭐 이제 거의 다 깼기 때문에 레이더 스캐너도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룬 지퍼가 이제 캐모 풍선도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부터는 이제 닌자 원숭이가 이제 할 게 없어요. 닌자 원숭이 이제 초반에만 잘 잡기 때문에 잘 잡고 이제 물량이 없으면은 나중에도 이제 좀 잡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팔도록 하고 이제 여기다가 슈퍼 원숭이를 짓도록 할게요. 슈퍼 원숭이는 이제 뭐 아무거나 가도 자유인데 이제 라운드 수가 얼마 안 되고 이제 돈 수급이 좀 작기 때문에 2-3업을 할게요. 오른쪽, 네, 왼쪽 두 개, 오른쪽 세 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월하게 이제 65라운드까지 깨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이제 MOAB 등급의 풍선도 이제 잘 잡고 이제 물량만 좀 잘 잡으면 될 텐데 물량은 이제 슈퍼 원숭이로 이제 잡도록 하는 이제 빌드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슈퍼 원숭이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로보 원숭이 요거까지 지어주시면은 로보 원숭이는 이제 그 슈퍼 원숭이 2업돼 있는 상황에서 총을 하나를 더 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이제 두 배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견습생 원숭이도 요 피닉스 소환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제 51라운드고 이제 52라운드, 53라운드 이제 뭐 순차적으로 잘 잡을 거고 이제 60라운드에서 이제 큰 이제 빨간색 풍선이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블루 지퍼가 잡아줄 거예요. 블루 지퍼가 이제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이 상태로 냅두기만 해도 이제 뭐 약간 클리어 단계, 클리어 이제 했다고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라운드만 계속 돌려주시면서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나나 농장을 좀 팔고 요 이제 22,500원짜리까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18,000원 정도까지 모은 다음에 요 이제 바나나 농장을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13,000원 정도 이제 돌파를 했고요. 18,000원 정도가 모이면은 요 이제 바나 농장을 팔고 원숭이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 이제 그 풍타디에서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스킬을 쓸 수가 있고 이제 왼쪽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기본 타워들이 세지거든요. 보통적으로. 근데 이제 이 슈퍼 원숭이는 오른쪽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해도 스킬도 생기고 약간 이제 미사일도 좀 두꺼워져가지고 투사체가 두꺼워져가지고 약간 더 세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팔아주시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더 두꺼워졌죠? 더 세지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또 더 투사체가 두꺼워지니까 풍선 이제 빠른 풍선들 맞추기도 쉬워지고 약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타워를 하나 더 지어도 되는데 지을 수가 있는데 뭐 짓는 거는 뭐 이제 이미 클리어 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안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클리어 각이 나와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63라운드 이제 물량이 이 63라운드를 조심하셔야 돼요. 63라운드에 이렇게 이제 풍선이 물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피닉스를 이렇게 소환을 해주셔도 좋고요. 풍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65라운드까지 있을 때 방심하지 마시고 63라운드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63라운드만 잘 막으시면 이제 클리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6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죠. 65라운드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빨간색 풍선 이제 큰 풍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만 이제 대형 풍선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요 스킬을 써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피닉스도 한 번 더 소환해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요 유튜브 댓글에 이제 뭐 요청 영상이나 이제 질문사항 이런 거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이제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략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